TV를 켜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뉴스를 통해 기상예보를 확인한다. 또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항해하고 교통정보가 필요할 땐 GPS 장치를 이용한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던 편리함, 그 모든 것이 인공위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인간이 우주로 쏘아올린 인류의 획기적 발명품, 인공위성의 모든 것이 이지 사이언스에서 공개된다. 인공위성 역사의 시작은 1957년 발사한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이다. 스푸트니크 1호는 인류 최초로 92일 동안 지구를 돈 후에 대기권에 돌입해서 소멸됐다. 이에 질세라 미국 또한 극소형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를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지 거의 4개월 만인 1958년 1월에 발사했다. 이것이 인공위성 발전사의 시작이다. 인공위성은 지구 주변을 돌면서 방송, 통신, 기상 관측 기능 등을 하는 물체를 말한다. 사람이 우주 공간으로 쏘아올린 별이란 뜻으로 인공위성이라 부른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인공위성 개발에 나서다 보니 다양한 기록들이 씌어졌다. 1957년 11월 3일에 발사된 스푸트니크 2호는 라이카라는 개를 태우고 우주로 향해 세계 최초로 생물을 실어보낸 유인 위성으로 기록에 남았다. 또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기나긴 여정 끝에 2013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나 태양권 밖의 별과 별 사이의 우주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공위성은 일반적으로 지구를 도는 궤도에 따라 맞는 임무가 달라진다. 200km에서 5,500km인 저 궤도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원 탐사, 해양 기상 관측용 위성과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중궤도는 다른 위성과의 중계 역할용이나 위치 추적 위성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는 통신 위성, 방송 위성, 기상 위성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성이 주로 떠 있다. 인공위성은 맞는 역할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상대편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공위성인 첩보위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상황을 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위성이 있다.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우리나라를 지나는 구름의 영상을 보여주곤 하는데 이것은 인공위성이 9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 때문이다. 인공위성이 보내온 기상사진은 태풍의 이동 경로, 비의 양, 바람 등 기상정보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스포츠의 중계방송을 보곤 한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통신위성은 위성중계방송과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위성이 있는데 이는 위치 정보를 담은 전파를 발사해 선박, 비행기, 심지어는 개인까지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GPS 위성이라고도 하는 이 위성은 항공기 관제, 지진 감시, 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구에서 7,0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 이 경이로운 성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공위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천문위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우주의 변화와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하기 위한 위성들을 과학위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위성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저희 한국우주연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는 보통 4년에서 5년을 갑니다. 그 이제 저기도 위성이라서 그렇고요. 만약에 정지기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정지기도 위성은 보통 7년에서 10년이 되고 과학위성급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되고
통신위성으로 가서 이제 뭐 지상통신을 한다든지 TV 방송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엔 15년까지도 가고 더 이상 가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정지 궤도 위성보다 비교적 사용수명이 짧다. 저궤도 위성의 경우 대기와의 마찰과 저항 때문에 수명이 짧은 데 비해 1000km보다 훨씬 높은 고도 36,000km 위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정지 궤도 위성은 대기와의 마찰이 없어 비교적 수명이 길어진다. 첫 인공위성 발사 이후 59년이 지난 지금 지구 주위를 돌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공위성. 지금까지 발사된 인공위성은 무려 6,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쏘아올린 모든 인공위성 중 작동 중인 것은 불과 25%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수명이 다한 채 공허하게 우주를 돌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이 많은 인공위성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이제 드넓은 사막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사막에 철길을 깔아요. 철길을 깔고 열 때 그 철길이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일단 궤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사막에 그 궤도를 한 서너 개 깐다고 해서 그 기차들끼리 부딪힐 확률은 아주 아주 적겠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 위의 우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위성이 있더라도 그 위성들이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위성을 굉장히 많이 발사를 하고 우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된다면 아마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Allumage des étages, accélération à poudre et décollage. 따라서 현재 운용을 종료한 위성은 25년 이내에 궤도 이탈시킨다는 국제적인 약속이 만들어져 있다. 저궤도 위성의 경우에는 위성을 대기권에 재돌입시켜 완전히 타버리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주에서 두 개의 인공위성이 충돌할 확률은 극히 낮다. 만일 인공위성끼리 단 한 번만 충돌해도 수백 개의 작은 파편으로 우주에 남게 돼 인공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유럽 우주국은 빠르면 2020년 환경감시위성을 통해 직접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주 쓰레기에 그물을 던져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의 우주센터 역시 우주 쓰레기 청소 위성인 클린 스페이스 1을 3에서 5년 안에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는 미국과 러시아 등 선진국보다 40년가량 늦은 지난 1990년대에야 비로소 시작됐다. 1989년 10월,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신인 항공우주연구소가 한국기계연구소 부설로 설립됐다. 비록 위성 개발 출발이 늦었지만 발전 속도는 나름 빠른 편이다. 우주 개발 25년 만에 위성 기술 자립화 단계까지 어느 정도 도달했다. 우리나라 위성 개발의 역사는 1992년 8월 우리별 1호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으로 시작됐다. 우리별 1호를 통해 한국은 세계 22번째 위성 보유 국가가 됐다. 우리별 1호는 지상 1300km 상공을 돌며 남극 세종기지와 송수신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힘입어 우리별 2호까지 순조롭게 성공시킨 우리나라는 1999년 인공위성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99년은 저희가 미국의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실험급 위성인 다목적 실험위성이 발사된 해이고요. 동시에 우리 기술로 1m급 다목적 실험위성이 개발된 개발을 착수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미 1994년부터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위성 개발에 착수했던 우리나라는 미국 위성체 개발 회사에 국내 기술진을 파견해 공동 참여하에 위성을 제작했다. 이후 이 위성을 국내에 들여와
이를 모델로 발사될 위성을 제작했다. 그렇게 개발해낸 것이 아리랑 1호다. 1999년 국내 최초 관측위성 아리랑 1호가 캘리포니아주 바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하루 세 차례 정도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국가정밀지도 제작과 지리정보 시스템, 국토관리, 재해예방 분야 등을 위한 관측 임무를 수행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지상국에 전송해오는 등 실용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2006년 7월 발사에 성공한 아리랑 2호는 국내 주도로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능력을 확보한 국내 독자 개발 기반을 마련한 위성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우주 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리랑 2호는 초고속 해상도에 한반도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도시계획, 환경감시와 지리정보 시스템 등에 활용될 목적으로 개발된 위성이다. 아리랑 2호는 지상 656km에서 680km 상공의 우주 궤도를 하루 14바퀴 반씩 돌았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해상도 1m에 광학 카메라를 장착. 지상 685km에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 각국 도시들, 집 지붕이 보일 정도로 실감이 나게 촬영했다. 이렇게 2015년 10월 초까지 아리랑 2호가 찍은 영상은 총 252만 장이 넘는다. 그리고 2015년 10월 4만 6,800바퀴를 돌고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개발이 늘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때론 실패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로호다. 러시아 기술에 우리 기술을 더해 만든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라는 의미를 가진 나로호는 발사 후 3분 35초 무렵 분리되어야 할 위성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페어링 무게 탓에 제속도가 나지 않았고 궤도 진입에 결국 실패했다. 4초, 3초, 2초, 1초, 발사. 그리고 2010년 6월 2차 나로호 발사 시도. 하지만 나로호는 발사 후 140여 초 만에 내부 폭발로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한다. 추진 시스템 이상 작동이 그 원인으로 추측되었다. 4, 4, 2, 1, 발사. 2차 발사 실패로 한국과 러시아는 공동 조사단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3차 발사의 성공 확률을 높였다. 그렇게 3년의 준비 기간을 갖고 2013년 1월 나로호는 세 번째 도전을 맞았다.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우주클럽에 세계 11번째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나로호가 발사되고 1차에 실패했던 페어링도 완벽히 분리되었다. 예정대로 나로호는 무사히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0.55m급의 위성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뭐 10위 안에 드는 그런 지금 위성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100%의 설계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해상도가 높은 그런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세상의 다양한 영상들을 담아내듯 인공위성은 전자광학 카메라로 영상 정보를 얻어 지구로 보내온다. 아리랑 2호는 아리랑 1호에 비해 선명도가 무려 40배 이상 향상된 선명한 영상을 보내왔다.
또한 흑백뿐 아니라 컬러 사진 전송이 가능해 적조 등의 환경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성 내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리랑 2호는 해상도 1m급 광학 카메라를, 아리랑 3호는 최초로 1m보다 작은 물체를 감지하는 해상도 0.7m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아리랑 5호는 광학 카메라가 아니라 영상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아리랑 3A호에는 해상도 55cm급 전자광학 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관측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다리를 본다고 하면은요, 아리랑 2호, 3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그대로 보이게 되겠고요. 3A호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것 플러스 또 열적인 정보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아리랑 5호 같은 경우는 그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프레임들, 골격이죠. 골격 같은 것들을 다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아리랑 3호는 전력 생산이나 전기장치 설계의 간편성, 그리고 기동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크기까지 고려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채택되었다. 아리랑 3호는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로 지상을 관측하는데 70cm까지 구분할 수 있다. 아리랑 5호는 합성 영상 레이더가 실려 있어 구름 낀 날씨에도 지상에 있는 차량보다 작은 가로 세로 1m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 짙은 구름을 뚫는 마이크로파를 지표면에 쏴서 되돌아온 신호를 측정해 영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름 낀 날씨는 물론 어두운 밤에도 지상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의 탑재체는 55cm급으로 아리랑 3호에서 또다시 2배가량 성능이 개선됐다. 군사용을 제외하고 해상도 0.5m 이하의 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 곳뿐이다. 또한 아리랑 3A호에 달린 적외선 센서를 통해 야간에 산불 탐지나 화산 활동 감시, 도시 열섬 현상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10분간 12km에서 15km 너비의 지역을 남북 방향으로 훑으며 촬영을 해 지상국에 보내준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닥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 재난구호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고해상도 지구관측의 장점을 잘 살려서 지상물체 정밀 분석을 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됩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고품질의 해상도 성능을 갖는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상의 건물, 차량, 선박 등 그 지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황들을 파악해서 보다 생생한 정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9년을 목표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한국형 달 탐사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과거 우주 개발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후발주자에서 미래 우주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오르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희망의 기적을 일궈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또 그 너머까지도 우리의 꿈을 넓혀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